안녕하십니까, 이치님 여러분. 오늘은 뉴질랜드 인터넷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뉴질랜드는 인터넷이 비싸고 설치가 참 느립니다. 카페에 들어가서도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물어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. 그냥 인터넷과 광대어 인터넷으로 나눕니다. 광대어 인터넷은 빠르긴 하지만 한국처럼 일주일 안에 설치해 주지는 않습니다. 렌트를 구할 때 광대어 인터넷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. 만일 없어서 설치해야 한다면 주인에게 꼭 동의를 구하시고 설치해야 합니다. 아딜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. 재미있는 캐릭터 그림이지요. 렌트집을 구하러 가실 때 꼭 광대역 인터넷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구하셔야 합니다. 저희 집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된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. 집을 광고하는데 앞에 FIVRE라고 적혀 있는 것이 광대역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. 꼭 이것을 확인하고 렌트를 구하십시오. 새 집이라 하여서 인터넷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개별적으로 인터넷 공사를 다시 하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. 저희 집에 인터넷에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지요. 저희 집은 다행히 전 세입자가 인터넷 공사를 해놔서 저희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광대어 인터넷을 요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네요. 주소를 입력하면 회사별로 요금이 나옵니다. 기간에 따라서 요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1년을 약정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면 유학금이 엄청 많습니다.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온 청년이 1년을 했다가 유학금을 많이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저는 이 사이트를 한국어 번역판으로 번역하여 보고 있습니다.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. 서로 비교할 수 있지요. 여러분들도 뉴질랜드에 오시면 즐거운 인터넷을 설치하시고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